네, 이번에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. 네. 임 씨고요. 남자입니다. 1991년 6월 16일. 야. 이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야, 이 사람 지금 완전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2-3년 수전으로 해 가지고 요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. 내년을 살기 위해 지금 올해를 사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가잖아. 그런 것처럼 이분은 딱딱딱딱 와갖고 지금 빵 하고 터졌다. 나 이 사주가 있잖아. 하늘에서 지금 길을 열어줬다. 기운을 내려준다 소리가 나거든. 빛이 퍼쭈퍼쭈퍼쭈 대박이 났다 지금. 이분이? 응. 뭐 구설이라든 이런 거 없어요? 구설은 없다. 그냥 그것도 구설도 좋은 구설이다. 구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구설은 아니거든. 그러니까 구설, 내가 입소문이 나야 되는 것도 구설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구설 자체가 좋은 구설이다. 너무나도 좋아요. 연애운. 연애운? 바빠서 연애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뭐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보다 일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빛을 보시는 게 뭐 내가 결혼을 해서 애들까지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돈까지 다 벌어야 돼. 이 3대가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고 있구만 지금. 진짜?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? 노래하는 사람 같은데요. 어떻게 알아요? 응?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실을 왜 왔다? 사실을 왜 왔다고? 응. 사장님 내가 네, 이분이 누군데? 임영웅. 맞지? 맞아. 왠지 내가 사장님 이 시험에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는 내가 맞춰놨네 엄마. 아 사실 외웠어? 그래 사장님이 하도 시험을 지사해서 제가 내가 영탁 때문에 맨날 전화를 받아가지고 욕을 얼마나 먹는 줄 아나. 고쪽 비알로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임영웅님을 사주를 외우고 빌고 있습니다. 정말로 빛이 나고 대박이 나고 그래서 요번에 진짜 이 사람 몸값이 엄청 높은데도 계속해서 더 광고고 뭐고 계속 들어오잖아요. 그만치 근데 이걸 뭐 외우고 안 외우고를 떠나서 이 사람 그 사주를 봤을 때 지금 하늘의 문이 천문이 열렸다 할 정도로 진짜 하늘 기운이 다 쏟아져서 내려오는 그 운기이기 때문에 그 운기 되게 잘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 운기가 계속 쭉쭉쭉쭉 뻗쳐 나갈 것 같으면 저한테 구타로 오세요. 진짜로 이 기운 그대로 계속 밀어 드릴 수 있으니까 임영웅님 전화 주세요. 삐링삐링. 사주 외우네. 네, 이럴 줄 알고 외웠지. 아무튼 끝.